아무튼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오픈 카톡 이거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디스코드로 오픈 카톡에서 해야 될 것들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필요가 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거고? 아. 그러니까 작업의 성격이 실시간성이 지금 당장 되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픈 채팅방은 실시간으로 계속 떠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예 그냥 그런 커뮤니티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여기는 크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이에 맞는 품격으로 얘기를 해야지. 애들 상처받는 말 하면 안 되잖아. 아 그러네. 좀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됐어. 트위터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고 이런 어떤 누군가 나한테 어떤 이제 그 디지털 공격을 해올 때에 그나마 좀 마음이 덜한 게 트위터 그 디지털 공격이 부담이 된다면은 가볍게 가는 것도 그리고 이제 원하는 기능은 충분히 뭐 트윗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 저의 NFT 스승님께서 이번에 이 책을 출판하셨는데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직접 구매했고 여기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NFT에서 커뮤니티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기존 경제 체제는 이렇게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이어지는 판매량 중심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크리에이터, 콜렉터, 커뮤니티 멤버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래량 중심인 거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NFT를 순환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이 정말 활발해요. 그래야 내가 콜렉팅한 NFT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긍정적인 뭐 효과도 많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탈도 많이 나기도 하죠. 그럼 대규모 프로젝트들만 커뮤니티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먹숭이 같은 작가 중심의 소소한 프로젝트나 개인 아트 작업 위주이신 분들도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해요. 다만 투자 중심의 커뮤니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제가 일단 곰손이나 그 비전공자분들 커뮤니티 수요 조사를 해봤어. 그림은 혼자 그리기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또 서로 작업도 받고 그러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커뮤니티인 거지. 수업은 아니야.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라는 좀 결과값이 나왔고. 근데 처음부터 모든 분들을 좀 참여시키기에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그 소통, 간단한 소통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챌린지 같이 약간 그런 좀 중요한 활동 같은 거는 목숨이 NFT를 소지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되게 좀 클린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나는 그게 목적이야. 먹숭이가 그 먹숭이 자체도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NFT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잖아. 이제 그게 요식업인 거고.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커뮤니티 목적은 일반적인 그런 NFT처럼 투자만 위해서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림 같은 거를 잘 그리지 못하고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어도 진짜 꾸준하게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그리고 또 먹숭이의 세계관으로 이제 합쳐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커뮤니티 참여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커뮤니티 툴로 어떤 툴을 이용할지 그게 제일 고민스러워요. 의견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NFT 시장에서 클레이튼 체인은 우선 오픈 카톡을 많이 사용해요. 장점도 많지만 그런데 너무 실시간적이고 휘발되는 정보도 많고 가장 중요한 제 느림보 성향에 잘 안 맞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픈 카톡은 일단 패스할게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와 디스코드 채널 이 두 가지 중에서 투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카페의 장점은 일단 한국 친화적인 UI라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서 보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제 단점은 게시글을 올릴 때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또 제목도 써야 되고 내용도 형식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 뭐 간단하게 뭐 오늘 뭐 파이팅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간단한 글들을 올리기에 좀 번거롭죠.
또 음성이랑 화면 공유 기능이 제공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또 이게 국내 위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에요. 디스코드는 오픈 카톡과 네이버 카페의 중간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전 처음에 그 UI가 좀 불편해서 좀 우왕좌왕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은 했지만 그 불편함이 가장 큰 단점이었고, 장점은 채팅 기반형 플랫폼이라서 글쓰기가 간편해요. 뭐 제목 쓰고 본문 쓰고 게시하고 뭐 이런 과정이 없어도 바로바로 글쓰기가 가능해요. 또 음성 채팅도 가능하고 화면 공유도 된다, 이런 기능이 있고. 그런데 이제 곰송 커뮤니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뭐 NFT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걸 장점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우선 현 시점에서 NFT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디스코드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NFT를 준비하시거나 콜렉팅 하시는 분들 등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스코드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이라기보다는 NFT로 향하는 하나의 관문, 즉 적응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살짝 디스코드 채널로 기울고 있긴 한데 어떤 채널을 이용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최종 결정하고 어느 정도 세팅해서 이번 달 내로 공지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